네, 다음 선수 양지원 선수입니다. 네, 양지원 선수. 네, 양지원 선수 역시 첫 번째, 두 번째 과제 완등을 모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과제에서는 보너스 홀드라도 잡았으면 하는데요. 네, 양지원 선수 첫 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초크도 좀 묻혀보고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신중하게 예, 경기에 임해야겠죠. 네. 네, 첫 번째 시도 네, 시작합니다. 네, 오른손 핀치 홀드. 네, 왼발. 힐로 걸었다가 네, 다시 한번 안쪽으로 좀 걸어줬고요. 자, 파란색 볼륨. 네, 상단부까지. 예, 양지원 선수 리치가 상당히 좋은데요. 네. 지금. 역시 네, 또 발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. 지금 왼발에 미늄을 네. 갖지 못하고 있어요. 네. 홀드가 아주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수들이 그 홀드를 믿지 못하는 거죠. 자, 양지원 선수. 그럴수록 홀드의 체중을 더 많이 실어줘야 됩니다. 네.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이는 왼발 홀드를 사용하고 가야 되거든요. 네. 더 이상 뭐 다른 홀드는 없기 때문에. 네. 더 이상 답이 네. 없습니다. 네.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돼요. 아, 양지원 선수 지금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예, 무언가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해법을 찾고 있는데 변칙적인 다른 방법은 없어요. 네, 어쩔 수 없습니다. 눈에 보이는 게 정답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왼발을 딛고 네,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양지원 선수. 그렇죠. 예,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. 저 왼발은. 네.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혹시 불안했어요. 저기서 그런 다이너 동작은 예, 옳은 선택이 아니죠. 그렇죠. 양지원 선수도 그 왼발에 있는 그 홀드가 멸치 가는 거예요.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럴 때일수록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클라이밍 하러 가시면은 발홀드를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발홀드밖에 없다. 근데 그 발홀드가 미세해서 불안하다.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. 예. 네. 불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발홀드에 믿음이 안 가고 네. 발홀드를 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요. 네. 그럴 때일수록 발홀드를 믿고 힘을 더 많이 실어주세요. 예, 그러면은 네. 그 구간을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시도 시작하는데요. 양지원 선수 이제 경기 시간이 채 1분도 남지 않았어요. 네,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네, 경기를 해나가야 됩니다. 이제는 그 발홀드를 믿어야 돼요. 예, 믿을 수밖에 없어요, 이제는. 네.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그렇죠. 네, 첫 스타트부터 약간 불안했는데요. 이 전 시도 때 많은 또 데미지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. 네, 양지원 선수가 지금 첫 번째 과제에서 아주 많은 시도 횟수 끝에 네. 결국에는 완등 홀드를 계속 터치만 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거기에 대한 뭐 본인에 대한 뭐 자책이랄까 예, 네. 그런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. 네, 예. 그렇죠. 그리고 시도 횟수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. 네, 양지원 선수도 얼마나 오르고 싶겠습니까? 그렇죠. 양지원 선수 준결승에서 2위를 기록하고 지금 결승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. 예, 거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. 또. 네. 이제 차분히 파란색 볼륨 구간으로 네,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양지원 선수. 네. 이제는 왼발을 믿어줘야 돼요. 그렇죠. 지금 예,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것 같은데요. 네. 거의 뭐 매달리다시피 네, 이제는 왼발을 믿어야 됩니다. 양지원 네. 선수 오른발을 버리면은 왼발의 체중이 실려요. 네, 여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. 오른손을 계속 네, 양지원 선수 네, 이렇게 아쉽네요. 이렇게 경기를 마치네요. 세 번째 과제에서도. 네.